충성! 차량 기술사 김창복입니다. 자, 오늘은 산타페 CM이 속도도 잘 안 나고 출력도 부족하고 매연이 그냥 왕창 쏟아진다라고 여러 가지 정착 안 나가서 찾아왔네요. 왔는데 중요한 거는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운전을 해보고 또 어떤 데이터를 센서 데이터 값을 봐야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출력 부족하면 어쩌습니까, 여러분? 디젤 차에서 첫 번째 흡입 공기량 센서, 그러죠? 흡입 공기량 센서. 두 번째 어쩌습니까? 부스트 압력, 그죠? 터보가 잘 작동을 하는가 안 하는가. 세 번째는 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바로 연료 레일 압력이죠. 예,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 만족이 되고, 만약에 이게 정상적이면 다른 부분을 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그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먼저 시운전하면서 데이터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과 함께 시운전을 한번 날라가 보죠. 여러분, 도로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제가 도로 주행할 수 있는 곳 장소에 올 때까지 주행을 해보니까 순발력도 느리고 차가 약간씩 움찔거리는 느낌도 있고 또 그 약간 휘파람 소리 비슷한 그 바람, 휘파람 소리는 아니지만 약간 바람이 좀 새는 듯한 소리도 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가 공기량 센서, 그 다음에 뭡니까? 부스트 압력, 그 다음에 연료 레일 압력 세 가지를 그래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고장 기록 있는 거 한번 볼게요. 고장 코드 없습니다. 아, 이 고장 코드가 없으면 우리 정사님들이 멘붕이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데이터 값을 봐야 됩니다. 자, 눈이 어두우니까 참 넘어가 봅시다. 아, 여기 레일 압력. 자, 요 레일 압력은 그냥 그 실제 레일 압력과 목표 레일 압력이 있는데, 이제 실제 레일 압력이 목표 레일 압력을 똑같이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제가 뭐라 그랬죠? 흡입 공기량, 그죠? 흡입 공기량 센서 하나 하고, 또 하나 뭐라 그랬죠? 터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부스트 압력 센서. 이거 어디 갔다냐? 여기 있구나. 이 세 가지. 자, 그러면 그래프를 눌러 볼게요. 자, 가속 페달을 밟아 보겠습니다. 현재는 공회전을 하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네요. 그런데 부스트 압력이 조금 늦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 자,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그 주행 상태를 보니까 약간 내리막길인데, 가속 페달을 밟아보니까 멍청하게 나가네요. 예, 나가다가 쑥 나가네요. 이게 그래프를 봐도 역시 똑같죠. 예. 그러죠? 자, 다시 한번 오르막길에서 살짝 한번 해볼게, 이번에는. 자, 지금 경사도가 약 15도에서 20도 정도 되는 오르막길을 슬며시 이제 스타트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스캔을 한번 데이터 값을 볼게요. 차가 잘 안 나가죠? 예. 멍청하게 나가면서 쑥 올라가네요. 예. 예, 그래갖고 고속이 되니까 힘을 쓰네요. 예. 자, 80km. 자, 그러면 연료 레일 압력, 흡입 공기량, 부스트 압력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부스트 압력이 그 조금 좀 그래도 수치로 봐서 떨어지니까 여러분들과 보기 좋게 그 하나만 한번 또 볼게요. 제가 2000rpm 정도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과연 데이터 값이 얼마가,
저속에서 잘 안 나가니까, 저속에서. 자, 2000rpm을 밟으니까, 지금 한, 1100 정도밖에 안 나오네요. 예, 킬로파스칼. 요게, 지금 요 정도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약 한, 1400에서 1500 정도 킬로파스칼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한 1200 정도. 부스 탐력이, 지금, 아 잠깐만요. RPM이 한 번, RPM 지금 2000rpm. 자, 2000rpm 고정시키고 보니까 대략 한 1180 정도. 예, 이 정도 되네요. 부스트 압력이 상당히 지금 저속에서는 떨어지고요. 다시 최대 밟아 보니까 부스트 압력이 약 예, 여기가 최대점이거든요. 최대값. 최대값이 약 한 2000 킬로파스칼. 가만 있어. 눈이 어디서 헥토파스칼이라냐? 예. 그렇게 올라가네요. 예. 지금 보면 또 다시 한번 더 볼게요. 다른 거 흡기 공기량 한번 볼게요. 자, 부스트 압력은 역시 떨어져 있습니다. 흡입 공기량 센서. 흡기야. 자, 여기가 흡입 공기량 센서거든요. 흡입 공기량은 지금 약 한 27에서 31kg씩 나오네요. 박사 한번 밟아볼게요. 예. 자, 2000rpm 밟아보고요. 맞추기 어려워. 자, 2000rpm에서 약 대략 176.5 정도. 그러면 여러분, 흡입 공기량은 지금 보니까 정상 같아요. 정상 같고. 근데, 중요한 건 어쩝니까? 흡입 공기량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부스트 압력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또 레일 압력 볼까요? 연료 레일 압력. 연료 레일 압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목표 레일 압력과 실제 레일 압력을 꼭 비교해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두 개만 끄집어낼게요. 자, 두 개입니다. 여기서, 이 목표 레일 압력하고 실제 레일 압력이 값이 같으면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 레일 압력과 목표 레일 압력은 같네요. 예. 그러면 연료 공급 장치 쪽에는 이상이 없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공장에 가서 이제 진짜 실제 그 어떤 게 파손됐는가 확인해 보는데, 지금 현재 추측으로는 흡입 공기량은 정상인데 부스트 압력은 낮다, 그죠? 그런 얘기죠. 그러면 흡입기 다기관이나 흡기 다기관이나 터보 인터쿨러 호스나 혹은 또 터보 인터쿨러나 이런 게 인터쿨러나 호스 관계, 이 호스 관계 쪽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공기량은 많이 터보가 빠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데, 터보에서부터 인터쿨러, 인터쿨러에서부터 흡기 다기관 쪽, 이쪽을 조사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그럼 제가 가서 한번 또 간단한 실험으로 여러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갈라리는데 신호등이 빨간 신호등이네요. 예, 조금 있다가 예, 가기로. 자, 여러분, 흡입 공기량 센서 값은 정상 같고, 부스터 압력 센서 값은 조금 낮고, 예,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낮고. 자, 그렇다면 어디서 흡입 공기량이 센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딱 예, 10mm 복수 플라이어 하나, 이게 세 가지를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에어컨 쪽부터 먼저 볼게요. 자, 분리됐습니다. 박스 좀 작다. 자, 이걸, 여러분, 엔진을 우리가 지금 식사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아이, 안 죽어요.
지금 달라붙기는 박스가 달라붙었지만 역시 엔진이 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 확실하게 터보 호스랄지 인터쿨 호스 또는 흡기 다격을 센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체크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하나 찾아가야 되겠죠. 자, 터보에서 인터쿨로 들어가는 자 호스를 뺐습니다. 여기서 이쪽 부분을 막아서 시동이 꺼진다면, 지금 인터쿨러 입구를 막아서 시동이 꺼진다면 이 호스가 나간 거고요. 만약에 이걸 막아도 안 꺼진다, 그러면 인터쿨러나 흡기 다기관이 되겠죠. 자, 이걸 한번 막아볼게요. 엔진이 안 꺼지네요. 예, 네, 덜덜덜덜 꺼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서 안 꺼지면 이 호스는 정상입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갈게요. 자, 여기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뺐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막았을 때 시동이 꺼지면 인터쿨러가 불량하고, 만약에 안 꺼진다 그러면 흡기 다기관을 봐야 되겠죠. 자, 대볼게요. 아하, 꺼져봅니다. 이거 붙어있죠? 예, 붙어있다 떨어집니다. 다시 한번 시동 걸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지금 스로틀 바디하고 인터쿨러하고 연결된 부위에 호스를 지금 분리기를 했어요. 자, 호스를 다시 한번 막아볼게요. 막아서 시동이 꺼지면 인터쿨러다, 안 꺼지면 흡기 다기관이다. 오케이? 자, 한번 막아볼게요. 꺼져봅니다. 그럼 여러분 보겠습니까? 인터쿨러가 어디가 터졌다는 얘기거든요. 예, 터졌습니다. 제가 그러면 인터쿨러를 분해를 해서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정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인터쿨러를 뜯었어요. 한번 볼까요? 관찰을 해봅시다. 아, 이 부분이 찢어졌네요. 이 부분. 지금 보통 보면 인터쿨러가 새게 되면 그 인터쿨러 센 부위로 블로바이 가스가 소량 나와서, 블로바이 가스 중에 뭐가 있다 했죠? 엔진오일 유증기. 유증기가 맞다음 항상 부딪힌 부위에는 뭐가 있다? 엔진오일 찌꺼기가 묻어 있다. 그러면 엔진 그 카을 한번 관찰해 볼게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이렇게 지금 엔진오일이 그 꼭 그 뭐랄까 스프레이로 뿌려 놓은 것처럼, 예, 여기는 먼지가 묻어 있고 이건 뿌려 있는 것처럼. 자, 어느 위치다? 이 위치.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 위치에 여기가 지금 크랙이 가버렸어요. 예, 여러분들 보기 쉽게 여기다가 한번 물을 부어 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 이게 볼 때는 좋은데 카메라가 잘 볼란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또 한번 물을 한번 부어가지고 예, 이 부분을 한번 관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저렇게 구멍이 나버렸습니다. 예, 확실하게 보이시죠? 이 부분이 지금 갈라져 버렸어요. 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부위입니다. 그죠? 예.
이거 그 낮에 작업을 안 한 이유는 햇빛을 보면 안 된다 해서 밤에 작업합니다. 아, 이건 농담이고요. 제가 그 시간이 없어서 밤에 꼭 이렇게 찍게 되네요. 제가 지금 요 보십시오. 여기가 그 입이 다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밤에 찍었다고 또 그 호통 치지 마시고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그 전동공을 쓸 때도 이것도 그 우리 임팩트 렌치처럼 서서히 잡아당기세요. 서서히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낫을 항상 조일 때는 그냥 세게 그냥 처음부터 속도를 내서 가면 멀티 나사가 상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귀한방.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인터쿨러를 조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전을 해보고 또 스타트가 얼마나 또 그 출력이 좋아졌는지 또 부스트 압력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제가 스타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는 스타트를 해도, 순발력이 없이 스무스하게, 멍청하게 이렇게 나갔거든요. 지금 한번 해볼게요. 역시 출력이 살아났네요. 자, 보십시오. 부스터 압력이 지금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산을 그렸죠. 예, 방금 발랐을 때. 예,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근데 앞에 차가 있다. 잠깐만요. 예, 이게 조금 위험합니다만은 차들이 막 돌출돼서. 자, 잠깐 밟아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스터 압력이 아까는 아주 낮은 산을 그렸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정하게 쫙 올라와 있죠. 예, 그대로 유지돼서 속도를 얼마 안 내니까 산이 일정하네요. 예, 그 엔진의 출력도 지금 현재 제대로 향상이 됐고, 또 부스트 압력도 제가 원하는 양만큼 제대로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렇게 많이 터져버리면 새는 소리가 잘 또 나지 않습니다. 예, 아까 그 시운전 했을 때도 이렇게 쇽 하고 새는 바람 소리가 확실하게 확 났다면 괜찮은데, 별로 이렇게 그 소리는 많이 이렇게 기울여 봐도 그렇게 큰 소리는 안 났어요. 근데 약간 미세하게 나긴 났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스트 압력하고 흡입 공기량하고 많은 차이가 난다면, 또는 연료 레일 압력이 차이가 난다면, 이 세 가지 센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출력을 안 나온 차들을 점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요즘에 상당히 그냥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힘드시죠? 힘냅시다! 대한민국 화이팅!